오늘 찾은 곳은 정선 인계면에 있는 미락숲이라는 곳입니다. 미락숲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그 정선군에서 유료 캠핑장으로 운영을 해보다가 현재는 무료 캠핑장으로 개방한 그 노지 캠핑장입니다. 무료이기 때문에 그 편의시설은 그 간이 화장실 뿐이라서 다소 이제 불편하긴 하지만은 경관 하나는 으뜸입니다. 특히 가을에 느릅나무가 단풍이 들면은 최고의 절경을 이루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곳입니다. 아울러서 그 미락숲에서 출발하는 그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골지천 산속길 1구간입니다. 그 미락숲에서 출발해서 거리는 한 23km 정도 되는데 아우라지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트레킹 코스입니다. 이곳이 인적이 드문 곳이라서 경관이 아주 그냥 으뜸인 곳인데 트레킹이 아니더라도 드라이브 코스로도 아주 최상의 코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곳입니다. 특히 그 단풍이 드는 그 10월 하순쯤에 정선 5일장과 그 연계를 해가지고 장구경을 하고 나서 굽이쳐 흐르는 그 골지천 강변을 따라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미락숲에서 그 하루쯤 캠핑을 하면서 여행하는 코스도 낭만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 멋진 곳입니다. 골지천을 따라서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은 구미정이라는 곳을 또 만나게 됩니다. 구미정이 아홉 가지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경관이 아주 수려합니다. 그 물가로 내려가면은 아주 수심이 깊어가지고 물놀이하기는 좀 그렇습니다. 괴암개석이 많아가지고 놀기에는 좀 그렇고 경관은 아주 수려한 곳입니다. 아마 물놀이를 하려면은 상류 쪽으로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. 상류 쪽으로 가면은 거기에서 물고기도 잡고 천렙대도 많이 하는 곳입니다. 이곳은 아주 구경을 하고 구미정에서 구경을 하고 물놀이는 그 구미정 계곡 쪽으로 상류 쪽으로 좀 올라가야 됩니다. 아우라지 쪽으로 가다 보면 구미정 계곡을 만나게 됩니다. 잠시 구미정에 내려와서 잠깐 구경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미정 계곡 그 끝에 그 가랭이 교까지 갔다 왔거든요. 근데 가랭이 교까지 가지 말고 다시 배가 돌아서 나오고 있습니다. 그 가기 전에 가랭이 교 가기 전에 한 3-400m 전방에 보면 물놀이 하기 좋은 데가 있어요. 여기에서 물놀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텐트는 그 그늘에도 쳐야 되니까 이 좌측에 보면은 그 절벽 밑에 그 나무 그늘이 있어요. 여기다 텐트를 치면 피칭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아주 물이 엄청 좋네요. 좌측에 보면 텐트도 많이 쳤죠? 예. 좌측 그 나무 그늘 밑에 그 텐트 피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낚시하시는 분도 있고. 물이 엄청, 이 정도면 물놀이하기 딱 좋고, 물도 엄청 깨끗합니다. 집 하나가 멋진 집이 있어가지고 그 집을 찍느라고 한 2시간 찍은 것 같아요. 땀이 그냥 다 젖었네. 아, 엄청 깨끗한 곳이네. 대곡도 넓고 물도 밝고 신발이 좋습니다. 다리 밑에서도 많이들 텐트도 치는데 과연 나무 그늘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나무 그늘이 있는 걸 찾아야 하니까 절경입니다. 주변 절경.
미락숲에서 출발해서 골지천을 따라서 아우라지 쪽으로 드라이브를 한번 해고 왔습니다. 구미정도 보고 구미정 계곡도 보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. 식사 좀 하고 그 사진 촬영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